빼주시고요. 아, 저게 되는구나. 네, 저 한 번도 안 빼봤어. 네. 이거를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서 네. 이렇게 하면 아, 저런 방법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이 빠집니다. 아, 모터가 아~ 빠지는군요. 네. 이 안에 모터가 있는데 이게 이 안에 잘 보면 네. 여기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쪽에. 네, 이 먼지가 이렇게 많은 상태로 그냥 다시 한번 그 선풍기를 돌리면 고장도 나요. 근데 고장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모터에 먼지 좀 꼈다고 불이 나요? 선풍기에서 정말로 불이 나요? 불 납니다. 그래서 이 화재 신고 종종 들어오는데 2017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에만 70건이나 예, 선풍기 화재가 났습니다. 예. 네, 하루 평균 두 번 이상이라는 말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불이 난다고요? 오. 네,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깨끗한 선풍기하고 먼지 낀 선풍기를 30분간 그대로 켜뒀더니 네. 이 두 대 모두 모터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에는 깨끗한 선풍기는 계속 60도 그대로였지만 네. 먼지가 많은 선풍기는 1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터가 과열이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 먼지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예, 합선된 상황에서 어머. 저렇게 되면 예, 불꽃 튄 지 5분 만에 선풍기 뒤쪽이 저렇게 형체를 알아볼 아이고. 수 없을 만큼 어머. 녹아내립니다. 진짜 불이 나네요. 정말 위험합니다. 저렇게 네. 저렇게 돼요. 난 저거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지금 살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잘 보셨다가 진짜 집에 화재 안 나게 여기 이제 그러면 이 먼지를 그냥 뭐 이렇게 탁탁 털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먼지 잘 안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팩 만들 때 보면 천연 팩 만들 때 이런 붓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이 붓이 약간 모가 강해서 이걸로 먼지 제거하기 좋습니다. 아. 그래서 청소기를 하나 두고요. 네. 먼지를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이제 청소기를 가동시키면 그 먼지들이 청소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아니면 그 청소기 노즐 부분에다가 이 붓을 테이프로 동동동 감아가지고 네. 그냥 다시 가동시키면 바로 먼지를 쓸면서 바로 청소기가 빨아 드리니까 그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거 일단 분해해서 저렇게 네, 솔로 살살살 네. 예, 그러면 되네. 네, 충분히 좀 닦아주세요. 아, 저희가 저렇게 안 하면은 화재까지 염려된다니까요. 그렇죠. 닦긴 닦아야 되겠네요. 저는 요거를 진공청소기 끝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여기 사이사이 좀 넣어보면 예. 먼지가 잘 빨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